당황골 상사디야. 이정일 씨. 네네. 제가요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소식이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나서 보실래요? 정일 네? 산타로요. 네? 정일 산타요? 예예. 예. 아이고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협찬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일 산타라도 나서야 한다니까요. 아이고 참 그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협찬이 들어와도 저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러시면은 애청자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 근데 이유가 뭔데 그래요? 정일 산타가 왜 싫으세요? 실은요. 네. 협찬도 기부도 다 준비됐는데요. 예. 제가 감당 못할 일이 생겨서 말이죠. 아 그거 제가 힘 좀 써볼게요. 어, 그래요? 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협찬 기부가 다 들어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죠. 네. 통 크게 기부금을 내겠다는 분이 있는데요. 증여세가 엄청 나온다네요. 그러면서 절더러 증여세를 내줄 수 있냐? 예? 저 김영아 씨가 내줄 수 있다고 하셨죠? 아니 가만히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이고 내가 계산을 그냥 조금 그냥 잘못한 것 같았네. 아이고 어째쓸까. 아이고 자 고민되시죠? 네네. 네 소액 기부도 참 따뜻하고 힘이 나는 일인데 근데 통 크게 기부를 하려는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막 붙는다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정일 산타를 못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네. 협찬이고 기부고 이제 다 해준다는데요. 예? 아니 지금 그 눈짓은 뭐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그게? 영화 산타요. 아유. 저는요 연약한 여자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세금 걱정 안 하고 통 크게 기부할 방법은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방법이야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네. 자, 이 시간 첫 곡 들려드릴게요. 박기휘 왜 여러분의 소리로 보렴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박기휘 왜 여러분의 소리로 보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 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란이랑 여보게 초란이 구타러 가세. 아 날도 추운데 구시라니. 입시생 합격 구신가? 아니면은 직장 잡기 일자리 굿이 들어온 건가? 아니요 그보다 급한 굿판이네. 바닷바람 속에서 북 장구 쳐야겠네. 헤 이런 날 바닷바람 맞으면서 북 장구를 쳐? 서해 대격 굿이라네. 아이고 주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숨진 그 서해 대교 말인가? 그려 그려 평생을 화재 현장에서 사람 구하던 분이 순직했는데 바닷바람 분다고 그냥 눌러 앉을 셈인가? 어? 그 서해대교 달려갈 분들 어쩌라고? 아니 광대가 구슬한다고 뭐 꾸궁 꽈르르 벼락이 다른 데를 치고 안개 자욱 안개 그냥 개운하게 거치고 응? 연속 추돌 사고 그치냐고. 아니 그럼 벼락 친다고 서해대교 못 가고 바람 분다고 못 가고 응? 안개 낀다고 못 가 연속 그 추돌 사고 걱정에 못 가 불이 나서 못 가면 그 다리가 못 가네 다리 아닌가? 아 싹싹 빌어줘요. 헤헤이 구수로 빌어서 될 일인가마는 우선 화재 진압하다가 순직하신 소방관의 명복을 좀 빌어야 되겠네. 아무. 씻겨주소 씻겨주소 사람 구하시다 하늘로 가옵신 이병건 소방관 바치는 배원을 불어인도하고 명복 빌고 추도하오나니. 여보게 전하니 그 서해대교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안개 끼는 날은 그 뭘 믿고 달릴 건가? 서해 용왕님 전에 비 없나니 천둥치는 날이면은 서해대교 주탑 보면서 다리 앞에 서야 할지 안개 끼는 날이면은 앞차 뒤차들 그저 거북이 걸음을 해야 할지. 야 전하니 그 서해 요왕님 하신 말씀이 그 서해 대교 안개 끼면 우리더러
선두에서 속도 팍 줄이고 서행하며 가라시네. 응? 안개 속 질주하는 서해대교에서 우리 광대도로 맨 앞에서 속도를 팍 줄이고 거북이 운행을 하라고? 응. 아 그러면은 바가지 좀 갖다 주어. 아니 바가지는 왜? 안개길에 빨리 안 간다고 그냥 빵빵대면서 욕을 바가지로 퍼볼 건데 욕 바가지 미리 써야지. 그 욕을 어떻게 하라고. 아 바가지 달래도? 알쏘! 바가지 쓴 광대 서해대교 나가니 그저 안전운행 허시라고요. 네, 바라지의 연주로 씻김 시나이 띄워드렸습니다. 네, 서해대교 주탑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했잖아요. 아유, 글쎄 말이에요. 두 분의 소방관이 또 부상당했고요. 네네, 그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부상당하신 그 두 분의 소방관도 빠른 쾌유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지금 전면 통제하고 안전진단하고 있는 서해대교. 바람 불어서 걱정, 천둥 쳐서 불안, 안개 끼어 아찔한 아찔 대교죠 지금. 네, 아니 사고 대교라는 소리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글쎄 말해요. 네. 네. 아니 이러니 이제부터 그냥 하늘 보고 바다 보면서 살살 기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참네. 그 안전 운행이 필요할 땐 그 선두차가 속도를 줄이고 운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는 것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가람 이현일의 동짓딸 편지 고사입니다. 네, 숙종시대에 벼슬이라는 벼슬은 한사코 마다했던 사람이 가람 이현일이었죠? 네네, 특히 숙종시대 폐비가 됐던 인현왕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현왕후 폐비를 막고자 했던 이현일이었고요. 네네, 세자 선생을 허시오 해도 못합니다. 대사원을 맡아서 관리들의 기강을 잡아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예, 네. 일평생 벼슬 감투가 쫓아오는 걸 피했던 가람 이현일. 뭐 당파 싸움보다는요 학문이나 연구하면서 지내겠다는 뜻이었겠죠. 네, 하지만 그냥 세상 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몸이나 바로하고 학문이나 연구하겠다 뭐 그런 건 또 아니었죠. 아, 네. 네, 숙종대왕에게 당쟁 이래서 나쁜 겁니다 하면서 이런 꼴이니 당파 싸움 끝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매운 소리를 했던 이현일이었죠. 네네, 바른 소리는 하되 벼슬만은 안 하겠다. 네네. 네. 근데 희한한 일은요, 이현일이 그렇게 바랬던 폐비됐던 인형 왕후가 네네. 복권이 된 후에 함경도로 귀향살이를 갔거든요. 네네, 인현왕후 사건으로 억울하게 벌받은 사람이 많았죠. 네네. 네, 그 억울한 사람들 진상을 규명하며 요즘 말로 변호를 해주다 네. 그 숙종대왕 미움을 받아 함흥 땅에서 귀향살이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돌아보기로 한 이현일의 동짓딸 편지는요. 함흥 귀향살이를 끝내고 전라도 광양 땅 귀향살이 때 후배 학자인 정만양 현재에게 주는 편지 글이군요. 네네. 광양 그 귀향살이 때 이현일 나이가 70대였죠. 네. 그리고 정만양, 정규양 형제가 이현일에게 배움을 청했고요. 예. 또 두 형제랑 그 40살 차이가 났지만 편지 받고 답장해 준 겁니다. 예, 정만양, 정규양 형제는요.
경상북도 영천에 살면서도 귀양살이하는 이현일에게 배움을 청했고 네네. 이현일은 곡진하게 가르쳐서 인도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의 겨울 동짓딸에요. 가람 이현일이 그 40살이나 어린 제자 정만양 형제에게 쓴 그 동짓딸 편지 내용 잠깐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흥땅 4년 고생에 늙고 병들었네. 그나마 은혜를 입어 남쪽으로 내려와 귀양살이 하는데 풍토병에 근심이 깊다네. 하늘이 이리 살라는 천명이니 어쩌겠는가. 스님을 통해 겨우 편지를 받고 동지딸의 답장을 쓰고 있네. 네, 나이 70세에 풀리지 않는 귀양살이 그 와중에도 배우겠노라 스님 편에 몰래 편지를 전하였던 정만양 형제들. 네네. 네, 그 형제가 어떤 일을 가지고 물었는지 자, 그 대목 한번 볼까요? 듣자니 하감에다 선을 세우겠다는데 한 고울에 큰 가르침을 준 어진 장로를 받드는 일이라 한마디 보태려네. 우선 두 형제가 몸을 삼가고 모범을 보여야 하네. 그 집안 가르침을 받드는 자제들이 고울에 큰 스승을 기리고 배움을 따르겠노라 선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당당히 알려야지 남의 칭찬이나 받자는 거칠애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네. 동지딸의 편지 글 마무리하자니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네. 네네. 귀양살이만 아니면 서로 만나서 고울에 학교 세우는 그 서원 일도 논의하고 같이 추진했을 텐데 네. 그저 편지로 말을 전하자니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죠. 그러게나요. 네. 그해 동짓딸 가람 이현일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던 편지. 네네. 네. 학교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고전사랑방 이현일의 동짓딸 편지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디아에서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김연기의 노래도 평시조 동짓딸 띄워드립니다. 네, 평시조 동짓딸 김연기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예, 이어서 송서 추풍 감별곡을 박월정의 소리로 예,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체험 열차 타셨나요? 그럼 출발. 칙칙폭폭 삑삑. 아, 저요. 그 체험 열차는 처음인데요. 아이고, 제 자리가 어딘지. 저는요, 옆 사람이 코고라도 안 되고 담배 피우면 딱 질색인데요. 아, 잔소리 말 많은 사람이면 그 자리 바꿔 주는 거죠. 그죠? 아, 표를 볼까요? 다 근심씨군요. 아, 네. 편하게 체험열차를 타고 싶다? 성함을 보니까 이래저래 근심이 많나 봐요, 다 근심씨. 아니, 글쎄. 자고 나면 걱정거리가 늘대요. 그 오래들 산다는데 그것도 걱정. 또 소일거리 줄어든다는데 내 소일거리도 근심이지 뭡니까. 아니, 근데 지금 어디로 가나요? 난 그 수다쟁이랑 같이 가는 거 타는 거 질색인데. 아, 네네. 걱정, 근심 풀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예상칸으로 모셨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예상 많이 하시죠? 아, 그럼요. 앞으로 내일 한 달 후, 10년 후 예상하면서 가보자. 내가 예상을 하면 할수록 걱정되는 게 많은데요. 아, 네네. 그 많은 걱정, 근심들을 풀어드릴 텐데요. 워낙 말씀이 많으시니까 제가 선생님 사는 걸 예상해 드릴까 합니다. 그거 듣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근심 씨? 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미리 예상해 준다니 그 어디 어떻게 살 것으로 보이나요? 네네. 잘 살고 못 살고 잘 먹고 못 먹고 잘 놀고 못 놀고 그런 거는 일단 빼놓고요. 네. 앞으로 5년 후부터 병이 찾아오겠네요. 네? 병이 찾아와요? 무슨 병이? 아이고, 나 이러면 못 사는데. 평소에 심장 벌떡증이 있었잖아요. 5년 후에 심장 판막 벌떡증. 그거요. 수도사 같이 조심만 하면 15년 정도는 견디겠는데요. 그러니까 벌떡. 이 심장 벌떡증. 이거랑 친구에서 앞으로 15년을 살살 키면서 조심조심. 아니, 그러고 끝장인가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도 더 사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당뇨가 찾아오고 합병증이 또? 아, 네네네. 걱정 마세요. 10년 넘게 음식 조심 엄청 하면서 사는 걸로 예상됩니다. 이봐요. 그 심장 벌떡증 가지고 15년, 당뇨로 10년. 아니, 그게 사는 거냐고요. 아파서 20년. 그걸 무슨 재주로 살라고. 그러면은 예상 그만둘까요? 계속할까요? 아, 그냥 계속해요. 아, 네네. 용기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운명의 그 병이 찾아옵니다. 80대 중반 이후에 말이죠. 어쨌거나 100살까지는 견뎌보셔야 되겠죠? 예상 더 해드릴까요? 예상 그만. 아유, 100살 소리에 양 벌떡벌떡 하잖아요. 아이고 내 가슴. 아, 네네네. 그럼 하차 하시겠어요? 자, 다음 역은 소일역. 소일역 내리실 분. 네, 상한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창부타령 띄워드렸는데요. 묵개월 이윤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100세 시대에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다 많죠. 네. 예, 100세까지 사는데 뭘 하면서 살 거냐.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아파서 100세까지 산다면 이거는 뭐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이고, 지옥이죠. 지옥. 예. 예, 몸이 아픈 채 90세, 100세까지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네네. 평균 수명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길어져서 병을 가진 태 그 치료하면서도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네. 저 설령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네. 뭘로다가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사는 앞으로 수십 년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2015년 청양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12월의 달력 한 장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 아쉬운 만큼이나 고마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올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국악방송에서는 1년 365일 시간의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 여리명창 10인 10색 12월 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판소리 10분의 여리명창이 삶의 희로애락을 열정으로 노래하는 국악방송 송년음악회와 함께 올 한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2015 송년음악회 감동 판소리는 국악방송 라디오와 웹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며 초대권은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1인 2매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판소리 다섯 바탕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뵙겠습니다. 황황 누로 올라가니 황황 일고 불부반 백운천자 공주주라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홍소창아도 우리 개라 낙매화를 북천무연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여 개명산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월드푸드컬처 페스티벌에서 한국 음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은 베트남 호치민시가 매년 개최하는 베트남 최대의 음식 축제인 월드 푸드컬처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매년 호치민 시민 약 120만여 명이 참가해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해 왔고
올해 축제는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세계음식문화연구원은 식문화 발전 간담회, 한식 전문가의 시연, 궁중 전통음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 음식 문화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조교 최숙희 선생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한탈의 무용단의 제9회 정기공연이자 선소리 산타령 11회 발표 공연인 소리와 춤의 향연이 12월 9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계양구가 주최하고 최숙희 국악연수원과 한탈의 무용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한탈의 무용단의 태평무를 시작으로 최숙희 선생과 제자들이 펼치는 경기 산타령, 창작 국악 등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는 공예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시회를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합니다. 2015 서울공예박람회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터 2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온고지신 정신을 보여주는 주제전시관이 마련되고 도구로서의 숟가락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이어집니다. 고려시대 화로, 조선시대 무쇠솥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공예문화를 돌아보고 한국가구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제기와 홍정실이 제작한 현대의 제기도 보여줍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업체와 작가를 포함해 총 16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금연주가 유홍이 대금과 생황이 어우러지는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유홍 대금연주회 포커스 첫 번째 대금 플러스 생황이 12월 10일 오후 8시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 펼쳐집니다. 포커스 시리즈는 대금을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의 전통악기와 작업을 하며 음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포커스의 첫 번째 공연으로 유홍 연주자는 생황 연주가 우 웨이와 함께 월드뮤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세종문화회관 티켓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이어나갈 젊은 국악인 단체 한국민속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한국민속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온고지신이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민속앙상블은 올해 창단된 신생단체이며 지난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산조 합주, 경기무학 장단과 민속사면, 연불풍류 등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온전히 표현해내기 어려운 합주곡들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할 수 있고 문의는 휴대전화 010-3177-57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전통문화복합체험관 한국의 집에서는 전통 한옥, 궁중 한식,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풍류가 있는 송년회를 제공합니다. 풍류가 있는 밤, 한국의 집 문화 송년회가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한국의 집 송년회는 한식 뷔페 코스와 전통 예술 공연으로 구성됩니다. 한식 뷔페 코스는 50여 가지의 메뉴로 구성되고 전통예술 공연은 8개 프로그램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돼 가무하게 진술을 선보입니다. 이용 문의는 전화 02-2266-9101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시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 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하는 고장이면서 새만금 방조제로도 유명한 김제의 당신 멋져 봉사대가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김제시 교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월동 당신 멋져 봉사대는요. 우동마을 회관에서 마을 노인 21명을 대상으로 무료 장수사진을 촬영해드렸죠. 네네. 김제 교월동 당신 멋져 봉사대는 1년 12달 달마다 한 차례씩 마을을 찾아가서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어드리고요. 네.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다 그래요. 네네. 특히 외로운 어르신들에겐 말벗도 대주고 또 사진도 찍어서 장수를 빌어드리고 있는 김제 교월동 당신 멋져 봉사대. 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받아본 어르신들은 이 겨울이 조금 더 훈훈한 그런 정을 느끼셨겠죠? 아, 그럼요. 네. 이 마을 저 마을 찾아가서 장수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전해드리고 있는 교월동 당신 멋져 봉사대는 어르신들 표정이 밝고 고와서 사진이 잘 나왔다면서 자기 부모 같은 심정으로 장수 사진을 만들어서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참 훈훈한 소식입니다. 예. 아, 그리고 김제 한 기업이요. 그 소용돌이를 줄이면서 물을 뽑아 올려서 배출할 수 있는 수중 펌프가 개발돼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수출길도 열고 있고요. 예, 최근에 김제 금전기업사에서 와류 저감 기능이 구비된 수중 펌프를 만들어서 해외 특허 출원까지 냈는데요. 네네. 급속하게 불어난 물이거나 물난리 이 수해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수중 펌프가 앞으로는 더욱 균형하게 쓰일 때입니다. 네네. 큰 물이 밀려들어서 퍼내야 할 때 수중에서요 안전하고 강력하게 작동돼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와류 저감 기능이 구비된 수중 펌프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수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밀려드는 물길, 소용돌이 치는 물길 그 속에서도요 강력하게 작동하는 수중 펌프가 새로 선을 보여가지고 네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고요. 네, 이어서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해서 연달아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네네. 세계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는 그 침수 피해 지역에서 수재를 복구하고 그리고 특히 효자 노릇을 하겠죠. 아유, 그럼요. 네. 네. 김제 기업이 개발한 이 수중 펌프는 급속하게 물을 빨아올릴 때 생기는 소용돌이 자체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뛰어나다고 그래요. 네네. 더구나 이 초기 제작비가 저렴하고 부품 수도 적은 편이고요. 네네. 그러니 두고두고 쓰는 그 유지 관리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장점까지 있는 셈이죠. 그렇죠. 자, 앞으로 수해를 복구하거나 또 급속히 불어난 물을 빼거나 배수관에 물을 공급하거나 네,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농촌이나 해변, 뭐 도시 어디에서도 물관리에서 수재 복구까지 크게 활용될 김제에서 개발된 수중 펌프가 국제 특허까지 출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회신곡 가운데서 부모님 은혜를 김영님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례 얘기 가운데 한양 대감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 박전랑 쪽에서 벌어지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 김사문이랑 이직강이 나서서 영남에 있는 명기 대중례를 불러들여 한양으로 오고 있을 때 그때요 박전랑 쪽 사람들은 왜 이래? 해금제비 한갱이가 빠졌어. 너는 누구냐? 네가 해금명수 한갱이냐? 그저 모동이라 합니다요. 모동? 모동이?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모동이가 해금을 잡아.
너 지금 그걸 활대질이라고 하냐? 말청이 끙끙 앓는 소리지 그게 해금이냐? 모동? 모동이 끌어들인 놈이 누구냐? 아이고 저 갱이 성님이 가라고요서. 갱이 성님? 오, 그러니까 한갱이 그놈이 다른 데로 가면서 모동이 너를 쑤셔 넣었다. 갱이 그놈 어딘데? 어디로 갔어? 아, 모동이 니놈은 알 거 아니더냐? 해금제비 한갱이 어디로 갔느냐? 아유, 이제 저 진덕방 간다고 하면서. 진덕방? 김사문, 이 직간 그놈들이 노는 진덕 풍류방을 갔다고? 네네네, 이놈들을 당적이구나. 한갱이 모동이 다 죽었구나. 여보게 박전랑, 화날 거 뭐 있어? 아니, 오대감,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진덕방 놈들이 우리 덕미까지 치받고 들어오는데 웃음이 나오냐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 박전왕 나리가 우르르르르르 진덕방 가서 야 이놈들아 한갱이 내놔라 소리칠 건가? 이보시오 대감, 아 그놈들 아주 싹을 잘려야지 이러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밀립니다. 아 글쎄, 그래서 진덕방 마루에서 야 해금잡이 안 내놔 그럼 김사문이 창문 열고서 네가 한갱이 아버지냐 마누라냐 그러면은 어쩌려고? 어? 오대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것들이 나를 이 박전왕을 거꾸로 들이려고 암수 꼼수 쓸고 있는 거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에이 꼼수는 무슨? 아 그 모동이 해금도 괜찮구만. 아 이 모동이 어디 해금 한번 켜보게. 우리 박전왕 기분 좀 바꿔줘봐. 아 들어봐 모동이 해금. 한갱이 그 대목 어? 그렇게 안 했어. 성가셔. 아유 트롯스럽게 성가시다고. 모동이 저놈 빼라. 에이 박전랑, 그 재밌게 놀자는 풍주방에 이게 뭔가? 오대감, 영남에서 걸물이 올라온다는 게입니다. 저 진독백 것들이 우리 기세를 꺾게 놓겠다고 영남 기녀고 악사까지 불러들이고 있다 그겁니다. 참 그 영남이 아니라고 영서 영북에서 몰려와도 그 무슨 걱정인가. 한양 풍류는 우리 박전랑이 꽉 잡고 있는데. 아니지요, 해금 명인을 빼가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슬슬 사람이 빠져나가서 대감하고 저하고 둘이만 남아도 괜찮겠느냐 그 소리 올시다. 참 우리 박전랑이 손에 땀이 나는 모양이네. 아, 한양 땅 밤을 쫙 잡고 있는 박전랑이 떠는 겐가? 예 부들부들 떱니다. 저 진덕방 것들을 그냥 유조를 내야겠소이다. 어디서 감히 우리 쪽 악사까지 빼가려. 야야 사람 시켜서 잡아오거라. 한갱이 그런 물고를 내야 쓰겠다. 아이 아서마 이 사람아, 풍류로 논다면서 아, 악사들도 여기저기 가리지 말고 취업을 해야 먹고 살지. 그 박전랑 그 짭조름하다 소문났어. 김삼도 그러더만. 예? 김삼은 그놈인 내 험담까지. 오냐 진덕방 내놈들 기다리거라. 영남 패거리까지 그냥 똘똘 말아서 한강에 던져줘라. 아, 이 사람아 어딜 가려고? 아 진덕방 것들 손 좀 봐줘야지요. 사문아 어디 시조 한수 불러보거라. 그 입에다가 썩은 된장 쌈을 구겨 넣어주마. 사문아 대문 열어라 박전랑이다. 네, 지영희류 해금 산조를 김성아의 해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명기 대중례 얘기 가운데 한양 대감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김사문 쪽을 흔들고 있는 박전랑 쪽 얘기였죠. 예, 한양의 밤은 박전랑 손에 달렸다. 예, 악사 한 사람도 박전랑 말에 따라야 했을 정도로 횡포를 부렸던 거죠. 네네, 해금 악사 한갱이가 김사문의 진덕방으로 갔더니 아주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박전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철저하게 김사문네를 깨주겠다는 심술인데요. 네네. 자, 이런 판에 명기 대중례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뒷얘기는요 월요일 풍류장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에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대의 김병준 작가. 자, 오늘이 230회 자리죠. 네, 박은영, 송건희 모녀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국악소녀 송건희 양 그리고 어머니 예, 만나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송건희 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네. 예, 송건희 양을 국악소녀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예, 잠깐 우리 저 송건희 양 학교 소개부터 좀 물을게요. 저는 서울 용마초등학교에 다니는 예. 송건희입니다. 예,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예, 그래요. 예, 서울 용마초등학교 5학년 송건희 양. 저들이 얼마 전에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송건희 양이 어디 단체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서 저들이 물음으로 찾아왔는데 건희 어머니, 네. 저 건희가 우리 민요 공부하게 되는 그 얘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건희가 처음에 친구 소개로 민요 배우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또 민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 개인 건희 동의 없이 제가 네. 먼저 보낸다고 아.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건희 보냈거든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또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 하고.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아한 것을 너도 해라. 아,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근데 저 우리 건희 양은 엄마가 민요 한번 해봐 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좀 난감하지 않았어요? 네, 난감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민요 해보니까는 좀 달라지던가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용마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몇 명이서 민요를 배우는 그런 동아리가 있나 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민요 배우고자 하는 엄마들 뜻을 모아서 애들 한 6, 7명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중국 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용마초등학교가 네네. 중국동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네네. 좀 먼 거리지만 애들을 네네. 위해서 엄마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가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중국동에서 영등포 당산동에 네. 찾아와서 이제 민요 공부를 또 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그 학교 주변 쪽에서는 경기민요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은 있던가요? 네, 못 들어봤고요. 이제 문화센터에서 뭐 가야금이나 장구 이런 건 하긴 하는데 네. 소리하는 곳은 별로 없고 이제 사설으로 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더 적을 두게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저 송건희 양은 전에 음악은 어떤 걸 쭉 해왔던 거 있나요? 피아노. 그래 그래. 아, 피아노. 피아노는 지금 어디까지 쳐요? 체르니 40까지 쳐요. 건희 양은 피아노도 꾸준히 해왔군요. 네. 해왔는데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예, 엄마 따라서 민요를 공부하게 됐군요. 이제 그래 민요 지금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죠? 몇 개월이나? 한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송건희 양이 경기민요 불러가지고 대단체부 쪽 그 최우수상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대회 나갔죠? 전국대회. 네. 어머니가 소개해 주세요.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라는 대회에 나가서요. 단체부 네. 최우수상 받아왔습니다. 아, 그때 송건희 양이랑 누구누구 나갔대요? 네, 여기 8명의 친구들 함께 나갔거든요. 그때 불렀던 곡이 건희 양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 경연대회 나가서. 너영 나영하고 군방 타령 불렀어요. 그 노래를 단체로 불러가지고 네.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최우수상 받아서 네. 이제 본인들도 더 기쁘겠지만 저희들도 너무 좋아서 네.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그때 준비하면서 여름날이었을 텐데 아마 꽤 힘들었을걸요. 그때 준비 연습은 어떻게 했어요? 와서 같이 연습하고 그랬어요.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 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네? 요양병원이나 노인정 같은 데 가서 공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저 송건희 양이랑 다른 네네, 친구들이요? 다른 친구들. 벌써 공연활동을 해요? 네네네. 이제 여기, 봉사도 하고 예, 예. 무대 경험도 쌓고 여러모로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예, 근데 건희가 네. 민요 배우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취미생활이잖아요. 네. 예, 근데 취미생활인데 건희 생각에는 어떨까요? 건희가 이걸 취미로 하면서도 현재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니까 네. 다음에 아마 나이가 들어가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노래 재주를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 좀 있나 보죠? 어때요, 건희야? 네. 봉사활동 다니면서 주로 그 불렀던 노래들은 또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때요? 네,
국문 뒤풀이하고 울산 아가씨 불렀어요. 아, 국문 뒤풀이를 벌써 배웠군요. 가나다라 마바사라 그렇게 나가는. 네. 국문 뒤풀이를 봉사활동 때 국문 뒤풀이하고. 네. 따로 네. 이제 봉사활동을 위해서 공연 노래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공연에서 네.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잠깐 그러면은 봉사활동 나갔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는 거 한 곡 잠깐만.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너영 나영 둘이 동실 놀고요. 낮에 낮에 나 밤에 밤에 나 잠사랑이로구나. 아, 이 정도는 하는군요. 이 정도는. 이게 이제 봉사활동 나갔을 때도 네, 이런 노래를 더 크게 하고 이제 민요 배우면서 자세도 많이 교정된 것 같고 그래요. 자신감도 많이 키워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민요 이 배웠던 거 부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아니요. 그래요. 네. 학교에서는 자랑거리로 얘기가 되던가요? 아니면은 그냥 민요 하는 친구들끼리만 이런 얘기 하나요? 그냥 민요 친구들끼리만. 민요 친구들끼리만. 이 학기 때 아마 자기 자랑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자랑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 근데 좀 쑥스러워서. 그래. 이제 자랑해도 됩니다, 이제. 지금 노래 귀엽게 부르고 우리 전래 동요도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랬겠지만은. 네. 노래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또 이뻐요. 상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랑도 하고요. 네,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턱 쏘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네. 자랑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 거 좋아해서 지금 아직은 말도 수줍어하고 그런데 노래할 때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노래할 때는 다른데 우리 건이가 미녀를 좋아하는 우리 미녀 소녀로 앞으로도 좀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뭐 배울 것도 많아지겠지만은 우리 이제 건희 양은 앞으로도 피아노도 물론 하겠지만은 우리 민요 사랑에 대해서는 꾸준히 어때요? 그런 생각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요. 이제 여고생이 됐을 때도 우리 민요 그대로 불러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대생 시절 때도요? 네. 일단 그때 한번 또 우리가 만나야죠. 네, 이제. 그래서 계속 서포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때요, 권희 어머니? 이제 집에서 네. 가끔 연습도 좀 하고 그러던가요? 네, 흥얼흥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너녕 나녕 그런 노래 따라서 부르고요. 그렇군요. 네, 네. 집에 위로 언니 오빠들은 어때요, 이런 거? 언니는 건희 한복 뺏어서 입고요. 아. 셀카 사진 찍고. 오빠는 뭐 노래 못 부른다고 타박 타고 그런답니다. 집에서 네. 이제 그 탭 가지고 혹시 이제 부르고 싶을 때 찾아서 음원 찾아서 그렇죠. 듣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되죠. 예, 우리 건희가 앞으로도 민요를 좋아하는 소녀로 또 봉사활동도 다닌다라니까 벌써 지금 봉사활동 다니려면은 가끔 시간 맞춰서 아이들이랑 같이 약속해서 네.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되게 어떤 쪽을 많이 가셨어요 그 동안에는 네, 주말 토요일 날 많이 택해서 그래요 예 그래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네. 쪽이었던가요 네, 양로원이나 아니면 요양원 요양원도요 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같이 쓰던가요 대개는 보통 한 8명인데 이제 그때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참석하고 안 되는 친구들 참석 못하면 한두 명 빠지고요 한 6명에서 한 7명 그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양로원 또 요양원 그렇게 찾아가서 그 외로우신 분들 또 좀 아프신 분들 만났을 때는 우리 그냥 생각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래를 듣고 조금 힘이 되면 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 봉사활동 나갈 때는 어머님도 같이 출동하셔야 되나요? 아, 저희는 참석해도 되고 안 가도 되고요. 네. 그래요. 네. 네. 지금 저 건희 어머님은 몇 번 가셨던가요? 저는 못 갔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건희가 당차게 예. 네, 저희 예, 어머님들께서 찍어준 동영상하고 사진만 보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민요 배우기 꾸준히 해서 취미 활동으로 피아노도 물론 꾸준히 하겠지만은 우리 민요 배우기도 꾸준히 해서. 네.
벌써 봉사활동도 나가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우리 국악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 저 그냥 다음에 친구들한테서 좀 이런 노래 한번 따라 불러봐 하고 좀 불러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나 따라서 한번 불러봐 하고 너영 나영 네, 그런 노래 같이 부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국사모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거 일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네. 네, 2시간씩. 아, 그렇게 네, 한 달에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하고. 네, 4번 중에서 한 회는 이제 봉사활동 공연 나가는 걸로 아. 대체하고 있고요. 네. 벌써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봉사활동으로 정해놨나요? 네. 그러면요. 네. 아, 그것도 참. 예, 그러면은 그 봉사활동 활동상으로도 요즘은 그 점수 받는 일 아닙니까? 네, 네. 봉사해서 좋고 봉사 점수 받아서 더 좋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저 국악 미녀소녀 성건이 양 그리고 어머님이신 박은영님 예, 우리 국악 사랑하는 얘기 담아봤습니다. 건양 앞으로 국악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미녀 꾸준히 불러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릴게요. 네. 예, 어머님 앞으로 후원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국악 방송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오늘은 박은영 송건이 모녀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자, 제주의 소리 들려드릴 텐데요. 너영, 나영을 김주산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하는데 12월 29일 화요일에 제주 국악방송이 드디어 개국을 합니다. 네네. 예, 제주 1호는 91.3MHz, 서귀포 1호는 106.9MHz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제주아트센터에서 7시에 개국식에 이어서 예, 축하 음악회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 제주에 지인분들이 계시면은 많이 좀 홍보 부탁드릴게요. 자, 음악 띄우겠습니다. 없으나 복청이 삼촌 아 저거 귀경만 하려고? 사람이라면 눈뜨고는 못 볼 일인데 우미 시상에 아 어딜 보냐고 아니 오늘은 말이요 그 눈도 쌓이고 그랬은 게 길도 깨끗하게 쳐야겠고 말이요 아 저쪽을 봐요 삼야짐이 뭐 도는지 에헤이, 저 짝이란 게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시방! 아야야, 억순아. 아, 시방, 못 담식을 하고 소리를 치고 그러는 겨. 아니, 삼내 아줌한테 뭔 일이라도 있는 겨? 와마! 뻔히 봄시롱, 뭔 일이냐고라? 간밤에 신봉사 만나 풀었는가 하면 되겠냐. 아, 삼내 아줌이 빈병 봐갖고, 어? 손수레에 씻고 가고 있잖여. 예? 안 보이요? 자, 자, 자! 요래도 안 보이냐고! 어미. 아니, 저거 지금 삼내 아줌 손수레였던 겨? 아니 근데 시방 빈병이라고 혀서? 엄마 복친 삼촌 이장 봤어? 세상에 에? 넘두길이 그동안에 그냥 씨는 뜨고 보는 거 참아감시렁 빈병 봐갖고 응 그러는 거 못 봤냐고 어? 복친 삼촌은 빈병 상자 그 몇 번이나 갖다 줘봤어? 몇 번이나? 아니 대충 말은 들었지만 말이요 이, 그럼 오늘이 그 빈병 내다 파는 날이란 말인겨? 워메 워메 참말로 많이도 못 나갑니다 아이고 그냥 손수레 한두 번으로 될 일인 줄 아요 예? 마당 한쪽에다가 상까지 쌓아놨는디 에이구 그러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될 거냐고 트럭을 끌고 와야지 시방 뭐 두고 있다요 아니 빈병을 그러고 많이 모았단 말이요 그 요새 빈병값이 많이 올랐다던디 이이. 그걸로 그냥 어차피 겨울 그 연탄값이라도 됐으면 참말로 좋겠는데 말이야 삼리 아줌이 연탄값 벌어보려고 빈병 모은 줄 아요 응? 저거 팔아다가 고아원 아그들 옷이라도 산다고 흡디다 뭐지요? 아니 그러면 저거 팔아다 좋은 일 허겄다고 시방 빈병 모았다는겨? 암만 아이고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읍내로 어디로 그냥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빈병을 그냥 샥샥 쓸어 모으는구나 혀째 어메 삼리 아줌 아는 척 하면은 창피해서 실실 피해갔던 거 에? 누가 모를 줄 아요 아, 트럭 돼요 트럭 아이 그려 트럭 될 것인게
우돌 마을에 그냥 빈병 산타가 있었구만 그려. 삼매아짐 그거 트럭에 실어 불장게요. 와봐 울 동네 산타 아짐 나왔네요. 이난초의 소리 김영석의 북장단으로 이 시간 끝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에 꾸준히 빈병을 모은 삼내아짐 그걸 팔아다가 고아원 아이들 옷이라도 사겠다는 건데요. 네, 빈병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네. 하나하나 모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네. 네, 진짜 빈병 산타로 나선 삼내아짐이네요. 네, 참 멋지네요. 자, 상황골 상사대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1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 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 축하 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 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